오늘은 노치트 야생 35회차를 시작하는 날인데요. 자, 1.12.2에서 1.13.2로 버전업을 하는 날이죠. 하, 진짜 제발 오류가 없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좀 알고 있거든. 이게 분명히 오류가 나긴 날 텐데 어떻게 나느냐가 문제야. 갑니다. 갑시다. 와, 이거 근데 진짜 1.00부터 꾸준하게 업데이트했다. 마지막으로 풀려졌으면 세계가 손상될 수 있으니 백업을 만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몰라요, 그냥 시작해요. 이때까지는 원래 이 네모칸이 없다가 여기 버전부터 이제 네모칸이 생기는 버전이었나? 1.15부터였나? 잘 모르겠어. 잠깐만요, 그냥 이거 스폰 연역 준비 중. 갑니다. 자, 세계 참여 중. 오케이, 일단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요. 안경에 석이 껴서. 잠깐만요. 안경에 석이 껴서. 자, 여기가 스폰 쪽인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현재 이쪽은. 다음 멀리 가봐야죠. 계속 가봐야 돼. 오? 근처는 일단 문제가 없어. 일단 잠, 신전. 오? 오, 문제가 없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어? 자, 여기 저번에 일단 얘기했던 얼굴도 그대로 있어요? 어?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런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집 근처면 문제가 되는데 집 근처가 아닌 곳이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아주 좋아. 아주, 오? 야, 그리고 잠깐만요. 야, 이게 멘트를 칠 수가 없는데? 잠깐만요. 이거 보여요? 라인으로 되어 있어. 요 아래쪽 라인이 깔끔하게 따뜻한 바다와 따뜻한 바다가 아닌 걸로 나눠져 있는데? 이건 또 뭔 경우야? 처음 보네. 아! 여기부터 청크가 깨졌나봐. 오, 야, 재밌는데? 근데 진짜 찐 아무튼 상관이 없어요. 내가 건축하던 곳 아니니까, 내가 활동하던 곳 아니니까 여긴 깨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 되게 좋은데? 이거 이제 솔직히 이렇게 됐는데 내가 건축할 곳 깨지겠어요? 안 깨지겠지? 근데 이게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원래 스폰 쪽도 엄청 깨지고 다 깨지는 걸로 아는데 정말 꾸준하게 버전업을 해서 혹시 문제가 없는 건가? 그럴 수도 있고요. 갑니다. 문제 없어 보여요. 일단 이건 내가 태운 거야. 설마 이렇게 좋냐? 아니지. 로딩이 안 된 거고. 좋아요. 오케이. 지난번에 복사버그 했던 거 혹시 모를까 살짝 확인하자. 오케이, 그대로 모두 있는 거 확인. 모두 있는 거 확인. 아주 좋습니다. 있고요. 여기 오, 확인할 필요가. 이거 지난번에도 깨져 있었어. 지난번에도 깨져 있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따뜻한 바다까지 있으면 조금 더 좋긴 한데. 잠깐만 좀만 더 보자. 어? 여기도 원래 깨졌었나? 이건 잘 모르겠네. 야, 여기 이렇게 돼 있었어? 깨진 건가 이번에? 이번에 깨졌나 보다. 용암 생기는 거 보니까. 오, 오히려 좋아. 오히려 다듬기 너무 좋아. 오히려 더, 진짜 오히려 좋아요. 깎여버려가지고 건축하기 오히려 좋아. 너무 좋아. 와, 근데 깎인 거 진짜 어마무시하다. 그 봐봐, 누가 봐도 오르난 곳. 하지만 저는 만족하고, 이거는 오르난 거 어떻게 보면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남길 수 있는데 여기다가 건축을 해야 되니까 나중에 안 남기고 없애겠습니다. 오케이. 와, 따뜻한 것도 없다. 일단 근데 나쁘지 않네. 와, 일단 이번 1차 확인한 거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므로 확인이 된 걸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기 이쪽에다가는 그 타임캡슐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1.13으로 넘어온 만큼 1.12까지 했던 요소들은 모두 이쪽 타임캡슐에다가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으로 싹 다 만들었었는데 이제 넣어 놓고 도구들도 싹 다 넣어 놓도록 할게요. 그 외에 이제 여거 흔적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깼던 거, 그리고 복사버그의 흔적 설거상자,
복사복을 했던 것까지 나름 잘 옮겨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3이 끝나면 1.0부터 1.13까지 했던 타임캡슐도 한번 같이 보는 시간 가볍게 가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14부터 텍스처팩 업데이트가 진행이 돼가지고 마크가 엄청 바뀌어요. 엄청 바뀌다 보니까 그 전에 1.14가 되기 전에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때 약간 지어놨던 건축물이나 아니면 다녔던 곳 같은 것도 마지막에 보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이번 1차도 시작하도록 하죠. 이번 1차 시작할 때 좀 지금 웬만한 옷을 전부 다 넣어놓고 시작하다 보니까 일단 인챈트부터 하고 가야 돼요. 이 활을 안 넣는 겁니다. 인챈트부터 하고 갑시다. 다이아몬드도 다섯 개밖에 없어서 곡괭이 하나랑 거마라 정도 인챈트 진행하고 진행할 것 같은데. 잠깐만. 근데 가져와야 돼. 인챈트부터 하고 와야 돼. 뭘 하려고 그랬냐면 이쪽 뒤에 지금 철커가 저기 생겼으니까 드래곤알 지난 1차 때 확인하자고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나도 좀 확인하고 싶긴 한데 일단 빨리 하려면 곡괭이도 하나 있는 게 낫고 그리고 도끼도 하나 있는 게 나아서 하나 만들고 올게요. 인챈트부터 하고 오자. 자, 약탈 3까지 뽑으면 끝났죠. 아이고 씨, 마지막까지 살충까지 붙네. 오케이, 살충으로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효율 5 곡괭이로 하고 건날개도 갈아 낍시다. 수선에다가 여기 이걸로 굿. 철템으로 만들어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철템에 나름 괜찮게 모두 인챈트 붙여놨고 다음 1차에는 다이아몬드 캐놓을 거니까 문제없이 이번 1차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드래곤알 찾으러 가봅시다. 일단 하나 이야기하고 가자면 저는 셜커를 옮긴 적이 없어요. 셜커가 엔더월드에서 넘어올 때부터 여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뒤가 진짜 느낌의 가능성인데 솔직히 말하면 나 또 생각하면 아닐 것 같긴 해요. 이게 무슨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지난번에 다 했었잖아요. 막 여기 여기가 그건가 보다. 지난번에 이쪽에 맵해퍼그 쓰면서 전부 다 어떻게든 찾으려고 해봤는데 못 발견 했잖아. 그래서 지난 2차에는 와 그렇지 않을까 해볼까 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말고는 나도 이제 잘 모르겠어. 솔직히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포기하기 좀 그러니까 해보는 건데 근처에 동굴 같은 게 없네. 혹시 동굴 같은 게 있어야지만 용이 그 드래곤 알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 오, 약간의 틈 같은 것도 전혀 없어가지고 안 되겠는데? 오, 번개 친다. 나 번개 치는 거 여기 야생에서 한 번도 즐긴 적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잠수를 많이 태어났기 때문에 잠수 탔을 때는 번개가 많이 쳤었거든? 근데 번개가 오는 거를 이렇게 야생에서 즐기는 순간은 없었거든. 그래서 혹시 번개 칠 때 가장 나오기 좋은 그 걔 누구냐? 스켈레톤? 스켈레톤 기마병? 어? 번개가 두 번이나 이렇게 연속으로 친다고? 스켈레톤 기마병의 가능성도 생각해두고 돌아다녀도 괜찮을 것 같기도 라고 말하고 있긴 하지만 방금 여기 있었죠. 희박하긴 합니다. 닭이구나. 가끔 저런 쪽에 말이 있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안 할게요. 언젠간 올 거야. 근데 원래 번개 근처에 칠 수도 있긴 한데 뭔가 기마병 뜰 것 같은 삘이야. 이 기마병이 영상 찍을 때 오! 우와! 우와! 야, 나 그걸로 봤어. 아예 해골 마린 상태로 봤어. 해골 마린 상태로. 우와! 뭐야 이거? 야, 나 이름표 없지. 쟤는 어떡하냐? 와, 쟤 박물관에 넣어야 되는데? 우와, 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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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니 그냥 번개가 치길래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 난이도도 어려움이잖아요. 아 난이도 또 풀렸나? 어 난이도 어려움이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봤는데 이걸 진짜 그냥 보내요? 이게 뭐냐? 대박인데?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봐봐 또 나왔지? 와! 오! 어 근데 뭐지? 이래도 되나? 이게 어 야 이거 말이라도 살려놔야겠다. 잠깐만요. 어 이거 나 지금 복잡한데 여러분 용알은 이제 아이고 드래곤 알은 이제 잊으세요. 없던 겁니다 이제. 잠깐만. 아 야 야 여기 버전이 이상한가? 왜 자꾸 말이 다 죽냐? 말을 살리려면 내 생각에 멀리 갔다 와야 돼. 말이라도 일단 먼저 살리자. 잠깐만요. 멀리 갔다 와서 아 기마병에서 위에 해골들도 안 없어졌었나? 아닌가? 잘 모르겠어. 일단 얘네 살려봐. 어 안 사라지네. 근데 아침 되면 저 모자 깨지면 얘네 없어질 텐데. 와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 가둬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넣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잠깐만 폭죽은 좀 적당히 좀 챙기고. 아, 아까 그리고 이 집전책도 나왔어요. 챙겨놨음. 아, 어떻게 잘 넣을까? 얘를 우리 집으로 넣어야지. 일단 집이 제일 안전할 것 같은데 지하 쪽이. 야 일단 들어와봐. 들어와 번개 멈춘 것 같아요 심지어. 자, 아, 여러분 빛 때문에 화질이 안 좋은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킹철 수가 없습니다. 내려와. 아니, 못 내려오나? 아니 여기 저번에 위더스 캐릭터 때문에 뚫어놔가지고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올 거는 뭐해. 어, AI가 아주 신기하구나. 이거 혹시 몰라서 이거 뚫 이거 없애자. 이 곡괭이 맞다. 내 구성 안 달려 있어가지고 내 구성 안 달려 있어서 이거 씨 절반 썼네. 내 벌써 이거 내려와. 내려오셈 들어와. 거미 때렸다가 이거 또 거미가 때리고 막 이러면 복잡해지니까. 이거 내 여기 넣기보다는 유도해야겠다. 아 나 삽이 없어. 삽은 만들 생각을 못했다. 삽은 내 생각이 없었다. 큰일 났다. 괜찮아요? 아프긴 한데. 에바야. 오케이 좋았다. 스플레 좋았다. 번개 또 근처. 아니 소리가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느끼니까 지금 나왔을 것 같아 방금 이 소리. 나 근처에서 친 건가? 맞아라. 근데 왜 안 들어오냐. 어 이거 지금 나 진짜 내 예상이 없던 일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내려와봐. 잡고 싶잖아. 나 죽이고 싶잖아. 들어와. 죽이고 싶잖아. 이렇게 내가 여기 뒤쪽으로 밀고 싶은데. 오케이 빠졌다. 아 와 지난번에 어떻게 넣었지? 예전에 넣었을 때 오케이 내려왔고 일단 어 죽었냐? 아 꼈다. 아 일단 말만 넣었다 생각하자. 잠깐만. 근데 이거 해골말 진짜 나올 때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나 예전에 그때는 물론 치트로 비를 내리게 하긴 했었지만 예전에 처음 야생했을 때는 번개치는 그때 날씨가 막 끄는 법을 몰라가지고 자는 법을 몰라서 그때 치트를 썼었거든. 비 내리게 해가지고. 근데 그때 막 스켈레톤 막 엄청 많이 나왔었어. 계속 번개칠 때 한 번 칠 때. 그래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나올 것 같아 느낌상. 그러면 가끔 풀세트 입고 나오는 애들 있거든요. 진짜 가끔? 그것도 기대해봐도 될지도? 지금은 풀세트를 안 입고 있긴 한데. 아 얘 없애자. 한 마리 없앨게요. 이거 방해될 것 같아서. 필이 안 좋아. 맞고 들어와. 와 예측이 전혀 없던 일이라서
얘도 진짜 근데 모르면 못 봐요. 알고 있기 때문에 보는 거야. 들어와. 그렇지.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아, 좀 조금 애매하게 들어가진 것 같은데. 어,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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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물에 잠겨도 괜찮습니다. 안 죽어요. 안 죽어. 근데 올라가긴 하나? 아, 맞아. 여러분 수영 생겼습니다. 수영. 오케이. 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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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좋았고. 어,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빨리 나 오늘 딴 거 할 거 많아. 나 오늘 삼지창도 찾으러 가야 돼. 저기도 말이 있긴 하거든. 저 말은 뭐야? 뭐 입었어? 뭐 입고? 한 마리가 아니야. 이거 또 나온 거야. 봐봐요. 흩어지잖아. 오케이. 아, 근데 얘네 가죽 풀셋인데? 가죽 풀셋이 더 마음에 드는데? 얘를 넣어. 오씨. 조심해! 아, 근데 저 뒤에 있는 애도 거슬리긴 하는데? 또 제가 때릴 것 같아가지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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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제발 좀 들어와봐. 친구야, 오케이. 이거 지금 각 좋은데? 아, 야, 오른쪽으로 좀만 오면 안 돼? 어, 이거 재생 폭포 걸어야겠는데? 잠깐만. 재생 좀만 받고 오자. 한번 신호기. 드라운드 나루 시작했고. 아마 좀비가 빠져서 된 것 같아, 느낌상. 어디 갔냐? 이거 어디 갔지? 이제 얘 넣자. 조금 무식한 방법이지만 길을 길게 만들어봤어요. 길게 만들면 들어오긴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렇게 막았습니다. 굿. 하나 넣었고, 하나 넣었고. 앞쪽에 점프할 점프대가 없으면 아까처럼 껴서 죽는 일이 없거든. 그래서 괜찮을 거야. 위에 쪽 막아줘야 돼. 이게 타거든? 모자 때문에 방어는 되는데 모자 내구도가 딱 깎이기 때문에 방어해줘야 됨. 아, 아침 됐습니다. 아침. 아침이랑 비가 끝쳤어요. 아니 이렇게 1.13 넘어오자마자. 이 기능은 1.13에 있는 기능은 아니고 1.11이었나 1.10부터 나온 기능이긴 합니다. 넘어오자마자 일어난 일이라서 그렇지. 됐고. 아니 진짜 이름표 안 달아줘도 되나? 아, 이거 이름표 달려면 이름표 거래할 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거래할 게 없는데 지금. 아까 안 사라지긴 했잖아. 안 사라지겠지? 알고 보면 깜짝하고 없어져 있는 거 아니야? 나 그럼 울 거 같은데. 너도 저쪽으로 가자. 넘어와. 어이, 귀찮게.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아, 나름 또 옷 입고 있는 애인데 옷 입고 있는 애들이 다 풀세트 입고 있는 애들이 나오기 힘들거든. 그래서 옷 입고 있는 애를 가두고 싶어요. 잠깐만요. 옷 들어갔다고? 너 거기 어떻게 들어갔냐? 뭐지? 얘 어떻게 들어갔지? 오이, 야, 오야. 아, 이거. 아, 이걸로 들어갔구나, 너. 그럼 한 번만 더 들어가 봐. 너 한 번만 더 들어가 봐. 한 번만 더 들어와. 들어왔니? 안 들어왔어요? 한 번만 들어와 봐. 한 번만 더 들어와 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부탁할게. 아, 쟤 타. 쟤 탈려면 얼마 안 남았어. 야, 빨리 와봐. 빨리 와,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돌아와. 내가 뒤로 가. 들어가자. 내가 뒤로, 내가 뒤로, 내가 뒤로, 내가 뒤로. 오. 함정, 함정, 함정. 이쪽, 이쪽. 자, 뒤로 갑시다. 제발 좀. 제발 좀. 제발. 빠져 뒤로. 빠져. 오오오오오. 지가 질쏠 수도 있구나. 오케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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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아니 뭐 하자는 거야? 자, 내가 앞으로 갈게.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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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와 좀. 아, 웃긴 녀석이네 진짜. 웃지도 않고. 아니 거기서 할 거면 내가 여기다 길을 만들어 줄게. 오케이. 차라리 여기다 만들어 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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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마음에 든다 이거지. 내가 해줌, 해줌. 자, 와, 와, 오, 모자 깨졌어, 모자 깨졌어, 모자 깨졌어, 모자 깨졌어. 야, 물량도 없는데, 일단 물에 들어가 봐. 아, 일단, 야, 너 어떻게 풀셋 안 내네. 가,
가. 너 어차피 풀셋 아니구나. 가. 야, 풀셋 아니면 필요 없어. 풀셋 아니면 필요 없어. 빨리 들어오라니까. 이씨, 넣어준다니까. 오케이, 일단 스켈레톤 확인 좀 해보자. 근데 주변에 더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번개가 많이 치긴 했어. 없나? 한 두 번? 두 번쯤 나온 것 같죠? 오케이, 없는 듯? 한 마리라도 일단 건졌다. 그래도 진짜 확실히 멀리 가도 안 사라지는 거 맞겠지? 그걸 몰라요. 일단 있고요. 확실히 있고요. 확실히 있고. 멀리 갔다 올게요. 멀리. 아, 근데 이러면 굳이 신발에 물갈퀴 안 띄어도 됐는데. 스켈레톨 말이 그거거든. 물속에서 빠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시창 하나 구하러 가려고 했는데 그거 나름 스켈레톤 말 타고 다녀도 좀 멋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미 물갈퀴 신발 뽑아가지고 좀 의미가 별로 없긴 합니다. 자, 보자. 안 사라졌나? 와, 이름표 안 달아도 되는구나. 좋아요. 하나 획득. 하나 획득. 됐다. 저 친구 저기다 냅두고. 오케이. 자, 일단 잠깐 마음의 진정 좀. 전혀 예측이 없던 일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분량이 넘치나? 오늘의 분량이? 그 생각도 살짝 들고요. 일단 드래곤 알은 원래 하고 있던 일이 이거였죠? 드래곤 알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시간 날 때 여기 한 번만 더 팔게요. 지금 가볍게 봐선 없는 것 같고 혹시나 좀 더 넓게 파봐서 좀 확실하게 파봐서 알고 싶어가지고 나중에 시간 내서 한 번 더 파는 걸로 하겠습니다. 삼지창 드라운드 찾아서 삼지창 드라운드한테 일단 약탈 쓰리검으로 잡아보고 끝내자. 안 그러면 미리 구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같이 딱 나오는 장면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실 같이 구하는 장면이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 나오는 시설을 만들던지 나을 것 같긴 한데 삼지창이 너무 갖고 싶은 건 아니기도 하고. 아무튼간에 그런데 그래도 지금 한 번만 트라이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저희가 예측이 없던 일이 벌어져가지고 무슨 멘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바다 유적이 여기 1.13에 바로 생겼나? 그 바다 신전 말고 바다 집 같은 거 드라운드가 나오는 유적이 바로 나왔겠지? 그러니까 있겠지? 바다 유적 같은 곳에서 드라운드를 찾는 게 아마 빠를 것 같아요. 지금 밤도 아니라서 삼지창 들고는 잘 안 나올 거거든. 아, 그리고 1.13의 특징,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수영과 거북이와 물고기들이 생겼다는 게 좀 쩔죠? 오, 여기 다 깨졌네. 오케이. 자, 깨진 곳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오. 여기가 근데 유독 많이 깨지긴 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가 안 깨져서 그렇지 아까 전에 그 건축하는 곳이랑 여론 쪽이 엄청 깨지긴 했네. 이거 봐봐, 딱 잘린 거 봐봐. 되게 특이하게 되어 있긴 하네요. 일단 여기에 켈프가 생성됐다는 건 적어도 1.13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유적이 있으면 유적이 있을 텐데. 여긴 내가 그거 하는 곳이고 그 버프 걸었던 곳 해골피로. 여기 근처 또 없는 건가? 아, 이게 좀 문제긴 해. 버저랩을 하면서 진행할 때마다 좀 껄끄러운 점은 이런 점이 있어요. 왔던 길을 내가 정확하게 여기 어느 버전에 온지 모르니까 그런 게 좀 헷갈리긴 합니다. 오케이, 여기 일단 확실히 여기는 새로 생긴 곳일 거거든. F3B 삼지창 들고 있는 애를 찾긴 해야 돼. 오케이, 삼지창 들고 있는 거 발견했고 갑니다. 자, 왜 안 쏘냐? 바로 첫 번째 트라이. 우와! 기대도 안 했지. 그냥 하는 말이지.
야, 레전드 회차인데? 나 오늘 끝내면 안 되고 이거 분량 한 10회차 분량 찍으면 안 될까 오늘? 야, 나 잠깐만, 나 오늘 또 운빨로 해가 할 거 뭐 있지? 잠깐만. 아, 안 되겠지? 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회차에도 봅시다. 몰라, 최고야, 최고.